안녕하세요. 온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을 시급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꼼짝하지 못할 법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스크에 정신없이 마스크가 신경 쓰고 있을 때에 엄청난 법이 이미 시행되었어요. 뭐 국회에서 뭐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발표하면 끝나는 이 세상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 한국교회를 죽이는 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그 약칭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법이죠. 그런데 2020년 올해죠. 9월 29일 날에 일부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고 10월 13일, 지난달 10월 13일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12월 30일에는 경강이도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출입자 명단 및,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보이시죠? 출입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착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 이럴 때 큰 문제가 발생돼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인 중에 마스크 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청년이나 학생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찍었다 찍어서 고발당했다 그럼 벌금 10만 원이겠죠. 문제는 그 사업장 장소는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뭐 1000만 원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올린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된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다면 사업장에는 간단하게 돈 물고 또 돈을 벌금을 물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는 굉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보시면 마스크 착용 이 문제 또 그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서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되었을 때에 아니 말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여러 가지 추궁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 판단이거든 자기들 판단 이게 거짓이다 판단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 1항에 따른 영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폐쇄 명령을 확 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그러면 52조 1항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니까? 해당 업소가 폐쇄당합니다. 폐쇄. 자, 어떤 건가 자세히 보십시오.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 2조 2항 2조 조치를 따르지 않냐는 자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 마스크 그 당사자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는 뭐 10만 원 벌금 물지만 그 해당 장소나 시설에 시설 만약에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장소나 시설에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답니다. 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제로. 장소, 시설에 폐쇄는 우리 교회도 폐쇄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폐쇄 당할 때는, 정말 운영, 우리 교회가 3주 폐쇄 당했거든요. 2주입니까? 3주. 폐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역, 이 방역법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15 집회 때 가서 즉 이 파주 지역에 우한 코로나를 확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요런 머리로 우리는 폐쇄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를 3개월 정도 또 내려 3개월 정도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에 교회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영업장들은 3개월이면 다 망합니다. 교회가 3개월 동안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예배를 강행했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십시오. 3개월
운영 중단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하잖아요.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를 명한다.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하여야 한다. 언제요? 9월 29일 날에 이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니, 법이 통과가 아니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시설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제가 폐쇄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근데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석 달 동안 운영 중단 내렸습니다. 운영 중단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배 계속 드려요. 우리 억울하다. 그러면요, 아예 시설물을 폐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만약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마스크 안 낀 사람 한두 명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명단 기록하는데 뭐 누락되거나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명단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악용하면 나는 싫다고. 그랬을 때에 이걸요, 그들이 바로 그냥 시설 3개월 중단. 우리 억울하다. 우리 예배 드린다. 시설 폐쇄. 교회 폐쇄당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중국이 요대로 한 겁니다. 우리 중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히고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폭행으로 이제 박살내는 거 보셨죠? 예,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모든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금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 말만 하면 우리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 때문에. 법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번째 해당하죠.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 게시물 딱 붙였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폐쇄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법에 의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다면 1번 해당 영업소의 간판, 교회의 간판 중국교회 뜯는 거 보셨죠? 그 밖에 영업 표시 등의 제거, 삭제, 십자가 제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교회의 간판을 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업무상 일 관계자들이 이것을 조용하게 말해주잖아요. 그 관계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비밀 누설죄가 또 이것도 이게 만들어졌어요. 9월 29일 날에. 그러니까 꼼짝없다고 우리 말도 못하고 또 언론에도 이 관계자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깁니다. 꼼짝없이 그러거든요. 꼼짝없이. 그들은 아예 그냥 지금 시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당할 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관계 이 방역법 어긴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쇄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공문들을 보면 언론인들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항상 붙여요. 처음에는 그게 왔잖아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자, 그때 우리가 예배 드려서 온라인 예배 드려서 우리 교인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팀들 모였습니다. 예배팀들 그날에 23명 모였습니다. 23명 방역팀 있지 않습니까? 방역팀 또 찬양팀 기도팀, 성경봉독, 설교자, 또 우리 미디어팀 23명 모였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폐쇄하기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제시하냐면 사진을 제공합니다. 사진도 우리가 제가 보여준 거죠. 우리 그때 설명할 때 23명이 다 한 게 아니다. 방역팀들 있고 한데 이 예배당 안에는 11명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거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준비가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11명이. 이게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대면 예배라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 얼굴 쳐다보겠다고 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11명이 대면 목사 얼굴 보고 있지 않냐? 한 명이 목사님 얼굴 보고 있어도 대면 예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20명 나와요, 20명. 근데 50명.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명 모이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공문을 보세요. 온라인, 비대면, 항상 붙습니다. 사실 한 명도 목사님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걸면, 기에 걸면 기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래?
해보라. 우리는 억울해서 시행, 우리는 1인시 들어가겠다. 그리고 잘 들어라. 우리는 이 파주시에 50군데를 집어서 모든 아파트 입구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저 경의선 지하철에 앞에, 거기서 우리는 1인실을 들어간다. 제목은 다른 게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방역법 어긴 것도 없는데 교회를 폐쇄한 최정환 파주시장은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 걸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이름 걸어봐요. 우리 고발당해요. 또 아주 그냥 행정소송으로 오랫동안 우리 고통당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들이 저도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방역, 이 감염법이 시행됐어요. 이 감염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한국교회가 이제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 초에는, 3월 4일, 5일에는 이 검역법이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장 먼저 대형교회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안 이걸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한 명만 바라보면 방역법에 걸리고 검역법에 걸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스크 조금만 안 끼잖아요. 한 명만 안 껴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법은 코에 그러면 코걸이, 귀에 그러면 귀걸이에요. 교회에 예배도 아예 예배가 아니죠. 3개월, 6개월 아예 그냥 중단 명령이 떨어지죠. 중단명이 오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그게 무슨 큰 죄냐?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십자가 뜯기고, 그리고 간판, 교회 간판 다 내려야 되고, 자기들이 교회요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중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법 이미 시행, 자기는 다 해놨어요.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냐고. 이것은 분위기, 법이란 것은 마지막은 뭡니까? 여론이지 않습니까? 최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서 나중에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왜? 밤잠이 안 옵니다. 저는 직접 우리 교회가 폐쇄를 당해봤고, 중단 당해봤고, 몇 주 동안 교회 못 들어오니까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늘 매일매일 아침 저녁 조석으로 예배드렸던 교회, 내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렸던 이 교회가 한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오니까요,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걸 3개월, 6개월 동안 마스크 하나 안 꼈다고,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예배드린다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 어느 교회든 다 6개월 동안 누가 참아요. 그게 큰 죄냐?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교회 폐쇄당합니다. 간판 뜯기고 십자가 뜯게 나갑니다. 교회 포크로는 밀고 도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싸워야 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목사님들 좀 다 일어나십시다. 대형계 목사님, 각 지역 총회장님들, 각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님들, 지역 총회장님들, 사무장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날마다 싸우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배우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십시오. 혹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여러분 대통령 만날 때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저 좀 제발 좀 그런 자리에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기회니까 다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